동전아. 배고파, 없죠? 밥 주라고 귀 잡쌌는가? 삼촌가 할머니가 맨날 여다가 둔다. 이거는 영규 아빠가. 아니 이거 식었어. 내가 큰 밥 따신 밥 새로. 아니야, 나 따신 밥 싫어해. 그냥 그거 줘. 그냥 줘 빨리. 어이 먹어. 삼촌 뜨거워. 영규가 열어줄까? 아이고 늘어져. 어이 먹어요. 계란말이 먹은 쳐. 채야 이거 숭늉 마시면서 먹어. 삼촌이랑 밥 처음으로 같이 먹는다. 할머니랑 영규랑 처음 먹는다. 찬이 영 시원찮아서. 자, 에휴, 저녁 먹고 갈려? 내가 꼬막이랑 너 좋아하는 홍어 무쳐서. 영규 너 삼촌이랑 아빠 보러 갈래? 아빠? 갈래. 뭔 소리야? 형이랑 약속했어. 영규 데려가기로. 안 돼. 아, 도우가 겁나 놀라 볼 건데. 야, 엄마. 너 머리꼬리 이게 뭐냐? 아빠 만나러 갈 건데. 삼촌이 바가지 머리에 정석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 정말 세상 둘도 없이 일자야. 됐다, 다 됐다. 한번 봐봐. 와, 딱 우리 영규 미남이네. 너무 잘생겨져갖고 아빠가 뭘 알아보면 어떡할래? 영규야, 우리 머리도 깎았으니까 기념으로다가 사진 한번 봐볼까? 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영규 인물이 환해졌네. 의자에 앉아야지. 응? 아빠 만나 의자 앉아. 동찬아, 사슴 가죽 아파? 뭐? 사슴 가죽 목에 걸면 아파? 아, 무서워. 아픈 거 싫어. 겁나.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나 영규잖아. 어? 내가 영규 데리고 온다고 약속했잖아. 어? 우리 영규 많이 컸지? 아빠 영규 모른다. 잊어버렸나 봐. 아니야. 영규. 아빠. 영규 기억한다. 우리 영규. 아빠 왜 울어? 아파? 아파서 미안해. 아파.
미안해. 아파서 미안해. 동찬아, 우리 연규 왜 그래? 어디 아파? 어? 우리 연규 달라졌어. 옛날엔 안 그랬잖아. 아, 달라지긴 뭐가. 야, 아빠 보니까 좋아서 그런 거지. 나 때문이지. 그런 거지. 내가 바보라서. 우리 아들도 나 닮아서. 그런 거지. 아니야. 영규 바보 아니야. 형도 바보 아니잖아. 동찬아, 만약에 내가 죽으면 우리 영규 보살펴 줄 거지? 아, 죽기는 누가 죽어? 형 안 죽어. 그래도 내가 죽으면 동찬이가 영규 아빠 해줄 거지? 안 해. 내가 왜? 나 총각이야. 어디다 대고 영규를 나한테 갖다 붙여? 형이 나와서 키워. 애초부터 형이 데리고 왔으니까 형이 책임지라고. 아, 여기서 나와서 영규랑 둘이 천년만년 그렇게 알콩달콩 살으라고. 동찬아, 형아, 여기서 나가? 언제?